야, 그래도 손가락이 10개나 있는데 굳이 왼손 약지에 헷갈리게 왜 껴? 이랬더니 요거 댓글로도 나왔었던 거고, 이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이 사람이 솔로인지 커플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핸드폰 보고 웃는다. 그 웃는다가 그막 박장대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희죽희죽. 모르게 숨길 맞아, 수 없는 맞아. 입꼬리? 맞아, 맞아요. 핸드폰을 자주 본다든지. 근데 이런 맞아.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핸드폰을 보고 웃는 거를 지켜볼 수 없는 사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그거 있었었잖아요. 자주 가는 치과의 경영지원실 실장님이 솔로인지 커플인지 궁금해요. 이런 댓글에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관계라면은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뭐, 뭘 하고 모르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정말 클래식한 거는 커플링 유무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지 안 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직업상도 못 끼시는 뭐 분들도 습관이 안 돼서 많으시고, 그럴 수도 있고, 일하는데 맞아요. 반지가 방해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고, 맞아. 아니면 너무 비싼 반지를 해서 평소에 끼지 못하는 경우도 아. 있지. 근데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솔로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왼손 맞아. 약지에 막. 그게 나거든요. 나 예전에 맞아. 반지. 레이어드 해가시면서. 그래서 막 맞아. 일곱 개, 여덟 개. 근데 제 친구도 그 반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야, 그래도 손가락이 10개나 있는데 굳이 왼손 약지에 헷갈리게 왜 껴? 이랬더니, 예쁘게 레이어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약지에 딱 그거를, 넣어야 맞아요. 되잖아. 레이어드를 그러니까 한다든지 그런 이러다 게 있다. 보면, 그래서 요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사실 핸드폰을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수 없어도 뭔가 우연히 핸드폰 대기 화면 이런 거볼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뭐 테이블에 놓고 간다던가. 근데 이것도 사바사가 좀 심하긴 한데. 이게 신대리는 아까 내가 언뜻 봤는데 커플 사진이 있었지. 맞아요. 전 커플 사진으로 해놨어요. 근데 나는 그 일본 아무튼 일러스트 그림이에요, 캐릭터. 그럼 알 수가 없잖아. 맞아요. 이게 비슷한 게 카톡 프사나 배경화면 같은 것도 노골적으로 커플입니다인 분들도 있는 반면, 요즘에 멀티 프로필이 되니까 맞아요. 더 어렵지. 맞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런 거 외에도 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직공법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아, 저 남자친구 있어서요. 저 여자친구 있어서요. 이게 친하다는, 뭐, 대화, 친하진 않더라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몰 토크가 가능한 사이라는 전제하에, 여자는 잘 모르는 남자들의 세계, 남자는 모르는 여자들의 세계를 알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웜톤 쿨톤 얘기를 했을 때, 아, 근데 요거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도 예전에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셨거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오히려 요즘에 핫한 주말에, 카페. 아, 핫한 카페 여기 가보셨냐?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아세요? 막 이런 거. 요즘에 그, 나 아직 못 가봤는데, 석촌호수 앞에 기가 막힌 빵집 있대요. 아, 혹시 거기가 베이글 집인가요? 아니요, 파이. 파이? 암튼, 아무튼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방금 표정을 정말 보내는 지금 표정 진짜 완전 가끔 그 짱구 코난 짤 쓰시는 거 아세요? 그것처럼 실장님 안경 안 쓰셨는데도 안경이 싹 비치셨어요. 아무튼 그런 핫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을 때그 주말에 약속 있고 이런 거는 너무 흔하다. 근데 사실 이 주제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때 제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김대리가 아,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주시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솔로인지 커플인지 구분하려면. 그냥 아까 신데렐라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냥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그게 제일 좋지. 뭐 뒤에서 유추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딱 대놓고 신데렐라 남자친구 있어요? 맞아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댓글에서 그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병원 간호사 선생님, 뭐 아, 어느 카페 직원. 그거는 옛날부터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가는 그런 마주치는 서비스 업종의 사람들은 맞아요, 맞아요. 다 유부녀다. 다 남자친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인생의 이상형이고 막 너무 가슴이 떨리고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하시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아니면 그냥 차라리 역으로 연락처를 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겠죠? 그 명함 주는 거 좋다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막 번호를 묻기보다는 내 번호를 주는 게 여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역으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방법이 있으면 뭔가 싱크빅한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와, 싱크빅에서 나이 나온다. 싱크빅.